일단 말씀드리고. 저기 제가 외상값이 있을 거예요. 한 10만 원 정도 있을 텐데 저기 사장님 오시면 그때 계산할까요? 네. 예, 요거만 오늘 계산하고요. 네. 예. 40대 후반인 영진 씨는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줄었는데 전에는 진짜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됐었어요. 그때는 하루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병 보통 기본이고 많이 먹을 때 8병 9병까지 먹고 그랬어요. 진짜 되게 뭐라 그러나 좀 막 살았어요. 신났네. 난 저거 3병이나 샀어. 좀 위에 애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술병만 보면 막 열이 확 받치는 게 하잖아. 식혜질 확 나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술을 안 마실 순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있잖아. 알코올. 술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된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술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70이 넘는 어머니가 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직인 김영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 술값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난 저 솔직히 술병 들고 나가면 창피해서 들고 나가기 싫어. 창피해 그게? 창피하지 왜 안 창피하나? 아들이 천하만 먹고 놀면서 술병이나 수들으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니 본인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아씨 슈퍼 문 열었을까? 그 생각부터 드니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사람들 왜 안 오는가 모르겠네. 요즘 며칠째?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 그랬으면은 아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야야야 잠깐 야 이거 내가 알아서 막 그들 패고 싸우고 막 그렇죠. 많이 싸웠어요 저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간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하고 자꾸 이제 어울려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막 바뀌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어느새 아버지를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걸려가지고 집안차는 날렸어요. 음주운전 걸려서? 예. 9번을 걸렸어요. 그래 뭐 그 기간만큼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 가서 따면은 금방 따요 또요.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걸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술이 문제라며 그까지 술을 왜 못 끊느냐며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수없이 비난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되돌아왔습니다. 항상 괜찮죠. 내가 가는 앞길은. 덤프트럭 기사인 김영진 씨와 다큐 시선이 인연을 맺은 건 약 1년 6개월 전입니다. 일 다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에 아르바이트로 한 두 달 정도 하고요. 어떠세요 지금? 재밌어요 그냥. 전에는 짜증 많이 나고 했는데 끝나면 무조건 뭐 아 힘들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왔는데 요즘은 뭐 힘들다는 소리가 있어도 아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또 즐겁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엄마 신났네. 난 저거 3병이나 샀어.
좀 위에 애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술병만 보면 막 열이 확 받치는 게 하잖아. 식대질 확 나죠. 아이 진짜 왜 그래 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술을 안 마실 순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있잖아. 알콜. 술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알콜 의존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된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술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70이 넘는 어머니가 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아씨 슈퍼 문 열었을까? 그 생각부터 드니까. 김영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제 기억나시죠? 김영진 씨는 알코올 의존의 그림자에 출연했던 사례자인데요. 술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다 잃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이 천하만 먹고 놀면서 술병이나 수두르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김영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자신의 술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병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못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들이 상처 많이 받을까봐 불쌍해 언니. 네. 아까 막 울었어요. 이제 막 울잖아요. 네. 딸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영진 씨의 첫 번째 치료는 몸에 있는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과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힘드셨어요? 조금 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죽을 심정이었어요. 아이고. 아,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계속 막 이제 술에 시달린다고 주변 잔소리에 시달린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불안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김영진 씨는 단주에 성공했습니다. 술 드셨을 때하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훨씬 생활이 훨씬 유태하죠. 몸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질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틀려지고 예전에는 차주들이 일을 내보내면 불안해서 못 살았대요. 혹시 다들 눈치채셨지요? 방송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이 많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단주자로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는데요. 참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애들이 좋지 뭐. 술병이 없어 일단은 집에.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술병이 없어.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그거. 아이고 막 며칠 만에 한 번씩 한 박스씩 해가지고는 자고 가져가라 그러고 이랬는데 내가 가져가려면 창피해서 나 가져가기 싫어서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일단은 술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들 알코올 의존증을 개인의 문제라고 할 때 다큐 시선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씨에게 치료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였죠.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전국에 뭐 300만 명인가 그렇대요. 잠정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잠정적인 알코올 중독자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성인 인구 중에 반 이상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됐고 병원도 거기서 거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처음 딱 병원
입원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를 하게 해주는데 이제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엄마한테 전화 첫 전화에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기는 병원 아니야, 우리 대학교야. 한 가정의 아빠로 또 아들로 떳떳해진 김영진 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다큐 시선 제작진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